요 구독. 자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주성엔지니어링. 자 HBM 관련주인데 이 HBM 관련주 움직일 때안 움직였던 종목인데요. 어뭐 HBM으로 엮이는 건지 아니면 그거 말고 새로운 뭔가 이슈에 엮여서 비, 그 어, 북미, 그러니까 미국이죠 미국의 장비주로 뭔가 지금 얘기가 있답니다. 이게 있는데 그래서 주담한테 물어봤더니 혹시 그게 이게 이게 그 관련주가 맞습니까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그 주서현진 주담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는 극비 사항이라 알려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뭐 주주총회에서. 어쨌든 극비 사항이라 알려 줄수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란 얘기는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밀리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얘긴데 나중에는 이슈가나올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고점 돌파하는 건 어렵지 않아 보이고 자, 매수 가격은 어제와 동일합니다 아직 삼성전자 실적 발표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일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쫓아가지 말고요 여러분 쫓아간다고 이거 좋을 거 없습니다 여러분 쫓아가면 바로 빠져요 흔들 때애들 장난친다고 흔들 때일단3만2천 원도 내려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3만5천원 정도. 3만 5천 원, 3만 5천 원에 한번 매수해 보시고요. 만약에 조정을 받아서 그러니까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왔는데 어? IT 주인이 별로 안 움직이네. 그러니까 시큰둥하면 실망 매물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때가 아마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근데 만약 안 들어오고 넘어가버리면, 만약 4만 원 넘어가면 쫓아갈돼요 4만 칠백 오원또 차가 그러니까 넘어가 버리게 되면 이건 새로운 마디가 열리면서 신고점으로 돌파되면서 올라가면 한미반도체처럼 단단히 지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가면 쫓아가지만 넘어가기 전에서는 아직 저항대로 지금 누르고 있고 세력들도 이거 시가총액 큰 겁니다. 여러분들 산다고 꼼짝도 안 해. 요1조7천억이라 세력들의 의도가 중요합니다. 이걸 가지고 있는 운영사들도 있고 기, 기관, 금융 투자 있을 텐데 근데 얘네들이 분명히 북미 쪽에 그 납품하는 그 테마 지금 그게 핫하거든요. 그게 뭔지 여러분 궁금해 죽겠죠. 근데 그게 굉장히 핫한 테마인데 이게 인공지능 그그 그 부품에 지금 핫한 테마로 음, 여러분 꿀점 찍으면 알수 있습니다. 그쪽 테마로 지금 얘가 묶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확뚫으면샥 하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올라가기 전에 조정시 35,000원 이하에서 한번 잘 공략해 을 보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표역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했습니다. 좋아요, 구독.